우리는 놈배 유출을 참아야 할까? 못 참겠다! 2021년 10월 1일 북미 개봉을 코앞에 두고 놈배 소편의 쿠키 영상이 새롭게 유출되었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카니지의 탄생 영상, 그리고 새롭게 유출된 놈배의 쿠키 영상을 확인해보는 시간과 돌아왔습니다. 2주 남았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채널에 공개된 3분 54초 분량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 캐서디가 처형당하는 씬으로 시작되는데 장면의 순서상 에디와 면회를 진행한 2회 장면, 바로 에디에 의해 캐서디의 범죄가 만천하에 알려진 이후 결국 사형 선고를 때려받은 캐서디의 장면으로 예상됩니다. Cletus Cassidy, you have been tried, convicted, sentenced to death by the state of California. 캐서디의 연쇄살인으로 고통받은 유가족들이 이 쇼를 관전 중인데, soon come chaos. Chaos soon come. 이 미친놈은 곧 혼란이 온다라는 혼잣말을 짓거리며 꿈틀거리는데, Are those your final words? Enjoy the show. 정말 싸패스럽게 재밌게 보세요 라고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고, 밤 9시 정각이 되자 사용 방법 중 하나인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하는 약물 주사용이 시작됩니다. 네, 참고로 이 약물 주사용은 실제 미국 전체 50개주 중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주인 30개주가 실행하고 있는 사형 방식으로, 과거엔 이렇게 잔인무도한 전기 의자형이 가장 많이 쓰였지만 다들 한 번씩 봤지. 사실 이건 본 사람이 더 손해일 것 같고, 너무도 잔인한 방식이라서 이렇게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찌됐건 그렇게 캐서디의 몸엔 살인 약물이 투여되는데, 이때 약물 투입을 막아버리는 캐서디의 블러드, 그리고 미친 듯이 진동하는 캐서디의 몸, 이후 캐서디의 얼굴과 몸 전체엔 이렇게 빨간 지렁이들, 바로 카니지가 조금씩 삐져나오고, 결국 온몸이 카니지로 변하며 아수라장이 된 사형장. 카니지는 이곳에서 한 명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목덜미를 낚아채버리고, 이후 무시무시한 카니지의 형체가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 이제 교도소장은 카니지에게 뚝배기를 먹힐 일만 남았는데, 이때 깜빵에 경보가 울리며 카니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심비오트의 약점인 소리와 울림이 카니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이후 크래프트 교도소는 아수라장이 되고, 카니지는 이렇게 모든 총알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총알을 잡았다가 다시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무적 그 자체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힘 당했으면 그냥 안 가고 계속 교도관들을 괴롭히는 카니지. Please. I got a family. 가족 있으면 어쩌라고. 깜빵의 동료들은 카니지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주고, 이후 아직도 도망 못 간 소장에게 날리는 토네이도 스킬, 그야말로 깜빵 속엔 태풍이 휘몰아치고, 여기에 빨려들어간 소장은 마지막 한마디 플리즈! 를 남긴 채 카니지에게 뚝배기를 따먹혀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깜빵을 뚫고 나와 포효하는 카니지. 네, 이렇게 카니지의 탄생 장면을 보여주는 3분 45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어우, 아주 좋아. 좋은데 베놈
좋댔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번 논베 소편에 유출된 쿠키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베놈 레드여비칸시의 쿠키 영상 유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쿠키 영상의 내용을 극장에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쿠키 안 쓰고 쿠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쿠키를 잡수시면서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들 랄부 꽉 잡아. 북미의 개봉 전 유럽과 일부 남미 국가들은 바로 9월 30일 선개봉하고 고사를 못 참고 극장 유출 영상이 결국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논베의 쿠키 영상은 한 개의 광고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랑과 전쟁 빌란 영상을 베놈과 에디가 방구석 침대에서 함께 시청하고 있는데 I love the show. Yeah. Maximiliano's feelings are not being validated. Yeah, well, he never should have kept such an insane secret, man. We all have a past, to do. Wait, you hiding stuff from me? 80 billion light years of hive knowledge across universes would explode your tiny little brain. What does that even mean, man? Well, let me give you a taste, then. 베놈은 에디에게 신비오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긴긴 역사를 직접 말해주기보단 그냥 보여주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하는 베놈. Okay. Ready, Eddie? Yeah. 그때 갑자기 굉음이 울리며 호텔방의 배경이 일그러지는데, 네, 굉음과 함께 호텔방의 배경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멀티버스에 대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the hell is that? Oh, that's all that. That's just a doll. Where are we? What did you do? It wasn't me. Finally, this shocking revelation brought to life by yours truly has only raised... What? What was this? ...the life of Peter Parker. A.K.A. Spider-Man. A.K.A. the Spider-Man. But rest assured, dear viewers, we hear that they leave you the will right. Until we've uncovered... God! Dude, what are you doing in my room? Yeah. 지난 9월 20일 올라왔던 무띵 영상, 베놈과 스파이더맨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컨텐츠를 통해 유출 루머가 돌던 이 쿠키 영상의 내용을 다루게 됐었는데, 심비오트 역사에 관해 말하는 베놈, 그리고 TV 속 MCU의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을 보고 TV를 핥아버리는 베놈의 내용까지 그대로 동일합니다. 네, 이번 베놈2의 홍보 투어 기간 동안 향후 스파이더맨과의 만남을 주구장창 언급했던 논베의 제작진, 그리고 현재 소니와 MCU의 관계가 환상적이라 언급했던 소니 픽처스의 사장 샘포드 페니시의 말들, 그리고 이번 논베의 쿠키 영상 배경이 MCU로 이동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제 이 모든 스파이더버스와 베놈버스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두 회사의 저작권 분쟁 그리고 계약 관계들을 모두 해결하고 이 엄청난 프랜차이즈를 갈망하는 팬들을 위해 현실 속의 제약 관계들까지 모두 초월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니 픽처스 사장의 말처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윈윈, 뭐 결국 상부상조하기에 굴러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베놈이 MCU로 넘어가든 스파이더맨이 소니로 넘어가든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이번 쿠키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은 일단 팬티부터 갈아입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MCU로 넘어간 베놈이 12월 개봉되는 스파이더맨의 세 번째 작품 노웨이홈 속에 진짜로 모습을 비추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영화의 제목처럼 노웨이홈, 피터 파커는 자신이 속한 MCU 세계관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베놈,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시니스터 6 빌런들과 함께 다시금 소니의 세계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향후 소니의 여러 작품들에 등장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떠버린 논베, 우리나라의 개봉까지는 약 2주가량의 시간이 남았고요. 직관하실 땐 모두 기적이 낭낭하게 차시고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논베의 새로운 소식이 뜨면 또 뜰게. 구독 눌러.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